예,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길기춘 흑삼진액이라는 제품인데요. 흑삼은 뭐냐면 보통 인삼을 가공해서 홍삼을 만드는데 그거를 구중구포 방식으로 동의보감에 나온 건데 뭐 9번 찌고 9번 말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독성을 더 제거하고 몸에 흡수하는 거를 더 높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, 또뭐 완전히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뭐 길기춘이라는 분이 뭐 만드시는 흑삼진액인데 예, 뭐, 저, 뭐야, 홍삼보다 그 영양분도 훨씬 나은 것 같고 섭취율도 좋다고 그러는데, 물론 이제 가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. 예, 요거는 이제 그팩 중에 구입한 것 중에 하나인데, 요거 이제 90ml 짜리거든요. 열량은 한 8.93kcal 정도 돼 있고요. 코리아 블랙 인삼인가요? 진삼인가요? 예, 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, 60포 정도, 요게 60포 들어가가지고요. 한 사람이 먹으면 두 달치 먹을 수 있는데,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 매달 그 홍삼 같은 거 맨날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셨는데, 저번에 너무 싼걸 샀더니 맛없어 먹겠다 그러셔서, 어떻게 알다 보니까 흑삼이 괜찮다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. 길기춘 흑삼진액 홍삼 음료고요. 흑삼 추출액 국산 100%. 원산금 60%대 흑미삼 40%. 조사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. RG3하고. 예, 그 홈페이지 보시면 그 장학 그 설명 자세하게 있는데, 뭐 국가 인증, 국가 인 뭐, 대학 교수들도 뭐 인증하고 뭐 다양한 뭐 실험 자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성인 1일 2회 3회, 1회 1포씩 섭취하고, 어린아이들은 반만 섭취하랍니다. 서늘하게 보관하시고, 아, 전자레인지 이용도 가능한 거 보니까 따뜻하게 데워 드셔도 되나 보네요. 충남 금산군 금산면에서 한 거고, 예, 여기 주소 나와 있죠?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안 팔고요. 요 자체 그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봐야 맛을 알겠지요. 예, 그런 식으로 따셔서 그냥 쭉 드시면 되는데, 뭐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. 이런 식의 채입니다. 아우, 아까워라. 꾹꾹 짜서. 반죽이 꼭. 네,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. 검은색이 되어 있는데, 맛이 어떨까요? 그 무슨 한약 먹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인데 약간 씁쓸하고 약간 단맛도 나고 좀 애매해. 뭐 원래 맛이 그렇죠. 한약 맛이. 처음에 엄마하고 아버지만 드셨는데 아 저도 지금 너무 덥고 땀 너무 흘려가지고 저도 지금 하루에 하나씩 먹고 한번 한달 정도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더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저 인터넷 홈페이지 찾아보시고요. 이게 몸에 흡수율이 좋다고 그러니까 흡수율이 좋고 평상보다 좀 성분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맛지게 드셔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근데 요즘 너무 덥네요, 인간적으로.